바직하게 싸웁니다. 좌복이야. 유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은 내가 미안하오. 서운하셨다면 부디 용서하시오. 배아, 소신이 감정에 휘둘려 이러는 것이 아니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으니 충분히 그리하실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폐하의 말씀에 또한 일리가 있사옵니다. 다만 소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사옵니다. 이렇듯 군주와 신하의 생각이 다르니 마땅히 소신이 물러나 폐하의 앞길을 열어드리려는 것뿐이옵니다. 좌복이야. 폐하, 폐하께서 이미 항전의 의지를 굳히셨다면 마땅히 폐하와 뜻이 통하는 인사들로 조정을 채우시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시옵소서. 조정이 일사불란히 움직여야만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늙은 신하의 청이옵니다. 부디 사직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셨사옵니까? 결국 허락했소. 달리 설득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소. 어렵구려 서경을 지키려다 재상들을 잃었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나보. 곧 다시 조정으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좌복야는 누구보다도 이 고려를 위하는 신하이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 그래 하겠소. 이젠 정말 승리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려. 예, 그러하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그럼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옵니다.